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혼자가 아니더라도 아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더더 외롭죠. 그런데 이 외로움이요, 자칫하면 질병만큼 치명적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은 외로움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개인의 감정으로 여겨지던 외로움을 사회적 질병으로 인지하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민 중 4분의 1이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홀로 사는 노인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1인 가구인 상황이에요. 내가 만약 외로웠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에 서울시가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서울 케어라는 이름으로 나섰습니다. 의료, 건강, 복지까지 병원에서 가정까지 연계되는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병원에 방문하기 힘든 노인분들을 위해 가정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안전바 설치, 말벗 서비스까지 맞춤형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바쁜 부모님과 홀로 지낼 아이를 위해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혹은 틈새 돌봄 서비스를 방학 중에도 제공해요. 또 야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형 시간 연장 어린이집 서비스도 있습니다. 병원 가는 일도 사치할 때가 있죠. 그래서요, 유급병가 서울시가 줍니다. 유급휴가가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1일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혹시 아직도 외로움이 개인이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도움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함께 채워나가자고요.